네, 안녕하세요. 클라크입니다. 예, 오늘은 동글2, DJI 셀룰러 동글2 요거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글2가 이거죠. 이건 이제 미니4 프로에 들어가는 예, 동글 마운트입니다. 보시죠. 네, 지금 동글2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글2는 이거죠. 동글2 TD-LT 요거는 지금 국내에서 아직 개봉해 보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자, 요거를 제가 구했거든요. 알리에서 구했습니다. 자,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예, 기존에 있었던 이 동글1 동글1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동글1은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심 칩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저는 KT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간단한 자료, 지금 영상에 보셨던 자료는 제가 별도로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정말 비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비행할 수 없다는 거라기보다는 비행할 수 있는데 전파가 끊기는 곳, 이제 그런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동굴 원에서 유심칩을 빼서 준비를 하고요. 자, 요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뭐야? 바로 나오네요. 예, 바로 나옵니다. 뭐 아무것도 없고 스펀지가 있고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에어3 때 제가 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끼워봤죠. 근데 안 들어갔던 이유는 얘가 너무 큽니다. 동글 1은 너무 크기 때문에 동글 2, 동글 2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많이 작아졌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살짝 작아진 느낌이고요. 여기 파트 있죠. 그때 안테나 부분이 안 들어갔던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나 봅니다. 이거는 이제 에어3 때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안테나를 꽂을 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DJI에서 있고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포트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동글1입니다. 동글1 같은 경우에는 크기 대략 80%? 예, 80%. 두께도 엄청 얇아졌습니다. 두께도 보시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 안테나 부위가 이렇게 톡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올라온 만큼 이제 깎였죠. 그래서 두께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안테나 높이를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테나 높이 때문에 그대로 사각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면 얇기가, 그래도 안테나 두께를 빼도 얇기가 훨씬 더 얇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짧아졌고요.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심카드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카드, 저는 손톱이었어가지고 자, 꽂았습니다. 오, 두근두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동글 1 되고 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동글 1이 제가 안 될 줄 알고 저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동글 1이 테스트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사가지고 이걸 너도 나도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뭐 KT나 SK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이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까지 이제 소식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서버를 닫은 모양입니다. 여기는 드라이버가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또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나? 거의 찢어질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아요. 이런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에어3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테나가 있었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분해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할 것은 배터리를 빼고요. 배터리를 빼주시고 동봉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로 살짝 열려요. 그때 이렇게 좀 빼주시면 되고요. 살짝 빠진 상태에서 커버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착했던 U심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U심 방식이 있고 E심 방식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E심 방식, 중국 E심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로밍을 해야 되는데 로밍이 이 기계에서 로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E심을 넣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넣는 방법이 이렇게 넣었죠? 안테나 잡아당겨가지고 끼워주시고 에서도 안테나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때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USB-C 여기 있죠? USB-C, 네, USB-C 여기 부분 USB-C에 그대로 슬라이딩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글 원으로는 장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커버 여기 이제 스펀지 같은 게 있고요. 자, 커버를 씌워서 커버를 씌우기 전에 작동력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작동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동이 안 됐습니다. 미니포 프로도 작동이 안 됐고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기체 한번 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불 들어오죠.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시는 분, 저는 U심은 지난번에 동글 원 때 만들었던 그 동글 원 때 들어갔던 U심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포지를 지금 강화된 전송을 켜야 되는데 뭐 네트워크 확인을 원하는데 들어가면 이게 자꾸 꺼집니다. 인식을 못하고. 자, 그래서 지금 나가서요 프로필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기기 관리 들어가셔서 보시면 원래 잘못 들어갔네요. 에어3 들어가고 액세서리 들어가고 동글 들어가면 SIM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SIM 설정은 전체 선택해서 조정이 됐어요. 와! 동글이 인식한 걸까요? 와, 어떻게 된 거지? 잠시만요. 동글을 인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용 본가. 자, 여기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강화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기기 관리가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불 들어오죠? 빨간불 들어오는 이 부분이 지금 녹색불이 들어와야지 작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녹색불이 안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요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금 매빅3나 미니3 프로 때도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좀 쉽게 열려있을 때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AP가 다 지워졌네 또. 한 번만 더 시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체 DJI 셀룰러 동글 이렇게 인식은 했는데 이 인식한 게 자꾸 APN 설정에서 다시 날아갑니다. 액세스 포인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요거는 DJI 쪽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다시 나중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 3, 그 다음에 미니 4 프로, 이렇게 동글 2, 디자인 동글 2를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예,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아마 서버를 열어 줘야지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작동을 할 수 있다, 방법을 아신다 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